정의원께서 박수 박수. 제가 음악을 좋아하기 시작한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제 나이도 추측을 하시겠지만, 그래서 미국에 가서 오래 살게 된 것도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또 오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당시에 유학을 갔을 때는 한국에는 한두 많이 안 나오고 한국 구하기 힘들었는데, 제가 간 곳이 보스턴이었거든요. 보스턴 가니까 하버드 후배라니까 LP들이 무지하게 많고 영가 판도 많고, 그래서 장학금 나오는 걸로 나오면 모조리 전축 사고 판 사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외로움도 달래고 연구의 어려움도 달래다 보니까 판을 많이 모게 됐습니다. 한 4,500 정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축도 뭐 옛날에 요즘은 뭐 그렇지만 옛날에 미국 전축밖에 없었거든요. 피션이 뭐 이런 거 사고 스피드도 사고 그러다 보니까 음악을 점점 깊이 빠지게 돼서 공부는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제가 그러니까 진동이거든요. 음악이 바퀴의 진동, 성대의 진동, 어떻게 진동을 하느냐, 또 악기 얼마나 좋으냐, 우리 목소리 얼마나 좋으냐, 발성법을 해서 어떻게 좋은 노래를 부를 수 있느냐, 그런 그 소스에 대한 그 인핸스먼트, 그것을 잘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공기를 통해서 압력파로, 그러니까 압력파로 여러 가지 진동이 되고 음악이 진동하고 여기서 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달팽이 관절을 해서 뉴런을 해서 뉴런이 신경을 통해서 머리에 가게 되면 브레인에서 그걸 받아서 인식을 하고, 아 내가 언제 들은 음악이다, 처음 듣는데 굉장히 좋다, 뭐 그런 마음의 그 심상이 생기고 그걸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럼 우리 선영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의 그걸 감상하고 더 즐거울 수 있는 그런 캐파시티가 늘어나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정말 기막힌 연주를 우연한 장소에서 어떻게 했을 때 눈물을 흘리는 그 감동은 잊어버릴 수 없는 그 인생의 그 역사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공부를 마치고 MIT 링컨 랩이라고 거기서 스페이스 소련을 상공에 떠서 그게 미스 기준을 전부 정찰한 그런 인공위성을 개발한 프로젝트 일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 시카고에 와가지고 원자력 발전소 내에 진동 문제가 많거든요. 며칠 전에 지진이 생겨가지고 원자력 문제가 있냐 이렇게 소란을 피웠지만, 사실 진동에 의한 것은 지진에 의한 진동도 있지만 노심 내에 원자 핵 분열이 생기면은 거기서 무지무지하게 많은 열이 생기거든요. 압력도 높고, 그리고 그거를 물로 뽑아내서 그 다음에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해서 우리를 쓰게 되는데, 그 고온의 고압의 노심 내에 유체가 흐르면은 흔들게 돼 있거든요. 연료봉들이 조금씩 잘못 흔들려서 많이 흔들리면 깨지니까 그러면 이제 사고가 나면 재해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연료봉이 나오는 열을 인간이 후쿠시마에서 매니지를 못했기 때문에 열이 점점 좀 생겨가지고 거기서 수소가 생기고 그게 압력이 올라가니까 폭발을 해서 그 방사능물질이 퍼져나갔잖아요. 후쿠시마. 지금 뭐 그것이 해결되려면 아직 까마득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폐기물은 어떤 물질은 방광기가 수만 년, 수십만 년이 걸리거든요. 어떤 건 몇 시간에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거, 그건 좀 기본 얘기고, 진동을 하게 공부하게 되다 보니까 저와는 음악과 연결되고, 그래서 음악을 더 좋아하게 되고 또 이제 기회를
어, 끝내는 제가 그 스타인웨이 회사라는 게 있습니다. 스타인웨이 그러면 그 피아노 매니팩처링에서는 아마 세계에서 한 90, 2, 3% 내지 95%의 콘서트 그랜 피아노 전부 스타인웨이입니다. 그 뭐 오스트리아 베젠돌프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태리 피아노도 있고 뭐 야마하도 있지만 야마하나 가와이가 차지하는 비율은 뭐 아주 미미할 정도입니다. 야마는 몇 점 되더라도 가와이는 거의 그러니까 스타인웨이가 왜 세계 연주 피아노의 95%가량을 점령하느냐 그거는 그 자체에 공학적인, 과학적인, 재료과학적인 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고 거기 예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타인웨이 그걸 만드는 그분들의 그 인술이 그러니까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시카고 스타인웨이 회사에서 저를 기용을 해서 한 3년 동안 스타인웨이 콘서트 아티스트 디렉터라는 작업을 줘가지고 시카고 지역에 있는 그 연주회장에 들어가는 피아노를 제가 스타인웨이가 10대를 갖고 있었는데 대여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보내주고 또 그 보내주면은 저 10대도 숨기 좀 다르거든요. 소리가 좀 다릅니다. 어떤 건 굉장히 그 좀 다이나믹하고 소리도 장쾌하고 그런 거는 랑랑 같은 사람이 좋아하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사람은 굉장히 멜로하고 아주 아름다운 소리를 좋아하는 피아니스트들 또 그걸 보내줘야 되고 또 그에 걸맞는 피아노 테크니션을 보내줘야 됩니다. 튜닝을 넘어서 그 사람들은 피아노에서 그 아티스트가 하는 소리를 내줄 정도로 기술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호로비스 같은 사람은 자기의 피아노를 갖고 다닙니다. 그 다음에 자기 튜너도 그러니까 테크니션도 다 다니고 그런 일을 제가 하면서 그 찍은 사진입니다. 거기에서 랑랑하고도 찍고 그 다음에 그 유자왕이 나오는데 그다음에 그 다음에 프로코피에프의 넘버 3 협주가 가장 많이 연주되는 것은 넘버 1을 연주하는데 많이 연주하는 건 아닌데 굉장히 좀 힘든 거거든요. 그거를 하는 걸 보고 정말 뭐 완벽한 연주입니다. 그래서 그거 끝나고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스타인웨이 아티스트를 먼저 저희 팀은 그렇게 연주하고 본사에다 보고합니다. 누구누구 해서 내가 했는데 그 사람이 좋아하더라. 어떤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보고해서 정치하고 뭐 그런 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좋은 일만도 아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악한테는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그러니까 뭐 데니엘 베렌볼도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이고 미치고 우치다도 굉장히 성격이 센 사람이고 임마뉴엘 엑스는 별로 재미가 없는 사람이고 근데 뭐 랑랑은 굉장히 쾌활하고 아주 친근하시고 유장은 막 이제 데뷔하는 상태고 요즘 뭐 베를린 필하모닉은 굉장하죠. 랑랑은 거의 랑랑은 아주 젊은데 그런 뭐 재미있는 걸 했었습니다. 제가 카이스트의 총장이 새로 오셨을 때 3년 전에 뒤에 충남대학도 스타인웨이가 있는데 카이스트도 없냐 사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난 봄에 샀어요. 저 한국 스타인웨이를 얼마일 것 같아요? 9-foot 그랜 피아노 2억 5천 미제하고 독일제하고 큰 차이 있습니까? 아, 미국에서는 한 1억 한 3-4천이면 사요. 근데 여기는 독일 피아노가 시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독일 그걸 더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독일에서 왜 그렇게 비싸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딜러 하나예요. 코스모스라고. 미국은 시카고 딜러, 미로키 딜러 따로 있어요. 미국에서는 저희도 집에 스타인웨이 7-foot가 있는데 9-foot가 컨스프랜드니까 또 사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 사러 뉴욕을 갔는데 한 7-foot가 한 15개쯤 되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농수리에 전혀 달라붙었던 점을 줬어요. 그거를 어떤 건 너무 비슷하니까 이제 그걸 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우리 그 메커니즘 다이내믹스 이런 거 터치 그런 걸 해야 되니까 아티스트를 어떻게 붙여야 되는지 그런 경험을 치른 사진이고 그래서 제가 오늘 디지스에서 뭐 강의를 제가 뭐 초빙이 있습니다만 좀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오늘 좀 그분들한테 막 깊이 얘기하는 거라도 마침 우리 손장님 말씀하신 거에 이제 아름다움이 뭔가 즐거움이 뭔가 그럼 예술은 아름다움과 즐거움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 그런 것을 좀 제가 그 에스테틱스 그 미학적인 면에서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뭐 결론이 나는 건 아니죠. 그게 주관성이 있는 거냐 객관성이 얼마나 있느냐 또 그런 것도 얘기해보면 참 재미있는 게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철학자들 데이비 휴미라든지 뭐 이마니엘 칸트 그런 사람들이 그 나름대로 자기의 그 즐거움과 아름다움과 그 예술에 대한 것을 그 나름대로 그 자기의 이론을 핑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재밌더라고요. 그런 얘기 좀 했고 오늘 원장님이 그 굉장히 아름답네요. 그 꽃이 너무나 아름답네요. 저도 쇼팽을 굉장히 좋았는데 이 사람 그 자장가 저기 녹턴을 많이 듣는 편인데 오늘 원장님 그 들으면서 야 그게 그 뭐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 느낌 자체를 굉장히 마음이 나죠. 감사합니다. 네. 선장님을 만나게 알게 된 것은 저한테 큰 행운이었습니다. 저는 뭐 두 번째였지만 한국에 와서 카이스트에서 이제 기과에 있으면서 음악 근데 카이스트 학생들이 머리는 우수하지만 인문사회 쪽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그걸 교양 과목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그 학생들이 대화하면서 이 친구들이 어디 와 있는가 어떤 친구는 아는 것 같지는 않지만 아는 게 별로 없고 어떤 사람은 전혀 모르고 음악이 뭐 음악이라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고 그런 거를 해다 보면 야 너들은 동물이나 다름없구나 먹고 자고 돈 벌고 또 자고 먹고 삼성에서 일하던 애들 현대에서 너들 동물이야 문화가 있냐 뭐 무슨 컬처가 있냐 너들 사람 만나면 무슨 얘기하냐 그런 학생들의 그걸 좀 잡고주는 쪽으로 노력하는데 뭐 하루아침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많은 그 관심과 공부와 그런 것이 필요하고 트레이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저 하다가 디지스트에서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신성철 총장님이 4년 전에 부임해 와가지고 카이스트 교수로 계시다가 가지고 아 디지스는 학과가 없다. 디지스 언더 학과가 없습니다. 기과 뭐 전자과 이게 그 학과다. 디지스 학생이 오면 무조건 음악을 해야 된다. 악기를 하든지 노래를 부든지 그건 꼭 해야 된다. 그래서 1학년 되면 해야 되고 1학년 끝날 때 음악 해야 된다. 그래서 음악 교수가 그러니까. 초빙 교수가 풀타임을 한 명 와 있고 뭐 그래서 그런 분위기에서 나도 무슨 도와드리겠다 그래서 와서 지난 학기에 좀 과목을 가르쳤는데 쉽잖아요. 학생들이 우선 마음이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게 하루아침이 되겠습니까? 집에서 어머님 특히 어머님들이 그래서 한국은 어머니의 나라 아닙니까? 여성 파워 무시무자의 센 나라거든요. 어머니서부터 교육이란 뭐냐면 그런 음악이나 이런 익스포즈돼서 좀 더 문화적으로 레벨이 높은 좀 더 그런 면에 그 어머님들을 이끌어내는 것이 한국 교육이 아마 가장 좋은 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두 가지, 뭐, 시간이 뭐, 한 40분 밖에 안 남았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뭐 그 음악이 뭔가, 음악이 얼마나 과학적인가, 사실 굉장히 과학적인 게 맞습니다. 음계 자체가, 음 자체가 뭐 440Hz가 좀 있는, 그 다음에 800Hz는 없고 런오프하고 차이거든요. 뭐 등등 뭐 왜 이것은 완전 오던데 화음으로 들리느냐, 이건 부족하면 들리느냐 등등, 인간의 그 청각은 굉장히 사이언틱하냐 완전한 거냐, 청각이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인류의 그 역사에 그 살아남기 위한 서바이벌 쪽에서 지나다 보니까 동물이 누워 오는가 좌우에 많이 센스있고, 우위 안에는 새는 별로 덜 무서우니까 이거에 인지는 굉장히 약하고 이게 더 강하거든요. 그리고 저 그 아무래도 그 프리퀀시 레인지가 플랫하지 않거든요. 그런 거 중음은 좀 약하고 고음은 좀 강하고 뭐 그것도 나이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나이 들면 고음이 줄지 않습니까? 나이 들면 고음이 잘 안 들죠. 인간의 귀가 완전하지 않은 그 센서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런 경우에 스피커는 키면 들리는가? 오늘 제가 스피커를 몇 가지 여러분한테 데모해 드리려고 몇 가지 갖고 왔습니다. 요즘은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는데 영국제 BMW 버웬그리킨스라고 아마 스피커 메이커로서 아마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그런 메이커인데 그것은 포터블 스피커가 나온 게 있습니다. 단돈 350불밖에 안 해요. 근데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블루투스고 한 7-8시간 리차지를 차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덴마크의 뱅앤올프센이라고 그래가지고 요즘 삼성에서 개발 해서 삼성에서 나오는 스마트폰이나 뱅앤올프센 스피커 테크놀로지가 들어가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것도 한 그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근데 그게 무겁고 비싸면은 이 뱅앤올프센 A1, A2 때문에 좀 더 큰 게 있습니다. 그거는 나에게는 모두는 포터블이에요. 물론 그게 제일 소리가 좋죠. 이거 한 250불. 큰 거 90만 한 600불. 근데 그거 비싸다. 그 3만원 스마트폰이면 한 3년이면 다른 게 나오잖아요. 이거는 그렇지 않죠. 근데 10년은 거뜬히 갖고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베스먼트를 매니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피아노 그러면 피아노가 언제부터 생겼길래 이렇게 피아노 하는가? 피아노 생긴 지가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한 1600년 전에 생겨가지고 그 당시 막 시작돼가지고 크리스토퍼 리라는 사람이 제이에서 나와가지고 그게 완성되기 시작한 건 사실은 스타인베이라는 사람이 스타인베이 피아노를 만들었던 그때 퀀텀점프인 겁니다. 사운드 퀄리티가. 그 전에 바흐는 사실 바흐 작곡은 합시코드 위주죠. 그렇지만 합시코드라는 것은 음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플러킹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흐의 음악을 칠 때는 보통 피아니스트가 칠 때는 스타일인 게 아니라 굉장히 빨리 이렇게 되니까 그랜 골드 같은 사람이 그때는 그 터치를 개발했잖아요. 그랜 골드 같이 바흐 피아노로 합시코드 소리는 아니지만 바흐의 그런 원래 그 인텐드한 그런 소리 내는데 그런 찬스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독자적인 그런 쪽으로 했고. 그래서 그 피아노라는 것이 아마 악기 중에서 가장 음악의 역사를 많이 영향을 준 악기라고 생각합니다. 바이올린이 아니고. 그래서 음악의 역사를 보면은 뭐 악보가 생기게 된 거, 화음이 형성돼가지고 음계가 생긴 거, 음계가 형성된 거. 그런 특히 음악적인 거 외에 기하로는 피아노 생겼다는 거, 또 하나는 녹음 기술이 생겨가지고 옛날에는 녹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베토벤 시대만 해도 음악 회를 들러 몇 시간을 한낮을 걸어서 가서 듣고
감정을 막고 올라오는 뿐 아닙니다. 그 후에 유니콘 테크놀로지가 토머스 에디슨 때부터 시작돼가지고 요즘은 뭐 그런데 여기에 수천 곡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물론 하이 퀄리티의 사운드는 아니지만 뭐 그런 거 등등해가지고 녹음 녹음된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모든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재생하는 거 또 그거를 저 매니퓰레이션 해가지고 좀 더 효과적으로 내는 거 스테레오라든지 뭐 5.1 채널인지 7.1 채널인지 등등등등 뭐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테크놀로지 완전히 과학적인 것이죠. 신호 처리에 대한 과학적인 것 그런 것이 또 획기적이었다면은 또 하나의 큰 사건은 사회적인 것이죠. 인문명이 중세시대, 암흑시대, 천년을 지나면서 오로지 일만 하고 그냥 교회당을 가서 그레고리안 찬송인 그 신에 대한 찬송만 천년이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후로 이제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이 생기면서 산업화되면서부터 돈이 생기니까 사회가 생기고 사회가 생기니까 모이는 데가 생기고 카페가 생기고 극장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돈은 많고 시간은 많고 그런데 TV가 있습니까? 라디오가 있습니까? 극장에 가면 뭐합니까? 그래서 오페라가 전성시대를 했잖아요. 도니제티, 벨리니, 로시니 그럴 때 그때 오페라 전성시대입니다. 그런 그 오페라가 인류 문화에, 인류 생활에, 서구 문명에 큰 영향을 준 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세계 문명의 문화와 문명의 세계 역사에 뭐가 가장 영향을 많이 줬는가? 진짜 인신, 예? 인신, 서재, 금서. 아니 근데 그거는도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기계 문명이다. 또는 신세계의 발견이다. 포르투갈, 뭐 스페인에서 이제 배를 타고 배가 있어가지고 왔잖아요. 신대륙의 발견이다. 고속도 생긴 뭐 획기적인 발명이 저 발견이 됐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근래 와서는 뭐가 있습니까? 정보통신의 능력이지만 사실은 그 무기의 발견. 무기의 개발이죠. 1차 대전도 무기 때문에 생긴 거고 2차 대전도 무기 때문에 생긴 거고 거기에 원자탄도 왜 미국의 원자탄을 일본에 꼭 터뜨렸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터뜨릴 이유가 없었어요. 다 이기는 전쟁인데 좀 더 빨리 항복을 시키기 위해서 한 걸 하기에는 너무 많은 사람을 시키겠죠.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럼 독일은 안 터뜨리고 미국 사람들이 왜 일본에 터뜨렸느냐? 그건 인종적인 문제가 있겠죠. 레이셔.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라크를 왜 미국이 쳤는가? 9/11으로 왜 이라크는 사실 살상무기를 그 사람들이 개발한 것도 없는데 그랬어. 그래가지고 스타워시를 쳤잖아요. 써봤죠. 그러면 인류의 역사를 휘두른 것이 과학기술, 무기 개발, 또 통신 개발 그렇지만 인류 문명에 좋은 영향을 준 것은 예술, 그러니까 1600년, 1700년 초반 때 예술, 음악 예술이 쫙 올라갔죠. 그전에는 사실 작곡자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클래식한 피어리도 하면서 로맨틱 피어리도 그냥 익스포드 했죠. 민족주의 뭐만 있습니다. 그게 세계 그 문화에 음악 문화에 큰 영향을 줘서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빼지 않으면 종교. 종교 얼마나 인간의 문화에 중세대 암흑세대 기독교. 그 후로 현재 이슬람. 뭐 이데올로기 얘기도 나오죠. 그러니까 인류의 문화를 사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너무나 처자연 용어 맞습니다. 이 왜 일어났는가, 이 차들이 왜 일어났는가, 왜 독일이 거기 있는가, 독일이
독일은 세계 익스플로레이션을 못했거든요. 그 사람들은 신대륙 정복을 하는 일을 참여를 못했어요. 상대적으로 못 살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2차전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나서 2차전 때는 그 사람 잘 살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은 노벨상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산업기술 개발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그 오시아 왕자가 왕이 그 저 통일될 사람이 뭐지 그 남쪽에 뭐죠 코스모로 내려왔다가 암살당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전쟁 시작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전체가 뭐 수백만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독일한테 돈 물어내 너 졌지. 독일이 돈이 있습니까? 이제 대중국에 사망해가지고 그럴 때 독일이 그 인페리어 컴플렉스 그거를 거기서 회연하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히틀러죠. 히틀러죠. 그러니까 독일이 그런 유럽 나라에 비해서 그런 위치했기 때문에 결국 2차 대전도 결국 히틀러가 시작됐지만 그 히틀러가 하게 된 이면에는 다 재미있는 거예요. 영국 책 다 있잖아. 전쟁 끝나고 다 그 사람들 다 그 전쟁 범죄를 해가지고 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히틀러는 런던에 폭격을 하고 처치는 베를린에 폭격을 했잖아요. 폭격에 많이 죽었잖아요. 처치는 전범으로 치지 않았죠. 이긴 나라니까 캐릭터 이기고 봐야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거 뭐 영어로 돼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뭐 제가 선생님은 재미없으니까 그냥 응원하시면 제가 카피 보내드리고 그래서 여러분 Sam Model D, Concept Brand, B가 이제 Sam Foote 집에서 이게 근데 이제 바르톨로미오 크리스토퍼리가 1600년도에 저 피아노 메커니즘 키보드 메커니즘을 개발했는데 그걸 쓰고 있죠. 바로 이 메커니즘입니다. 이게 크리스토퍼리가 그 정도에 1600년에 이게 아직도 이거예요. 사실 이걸 좀 리파인한 것이죠. 이게 기막힌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이 피아노의 생명은 사운드보드죠. 이게 결국은 판이죠. 그 다음에 이걸 막는 그 스틸 프레임. 스타인웨이 그랜드 피아노는 전부 손으로 만들죠. 그리고 모든 머티리얼이 전부 자연 머티리얼이에요. 인공 머티리얼 하나 쓰는 게 없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메커니즘은 기가기에 맥힌 거예요. 그 당시에 1600년대에 나온 것이. 그래가지고 피아노가 이제 퍼퓰라 되면서부터 돈은 많고 부자 중산층이 많이 생기니까 여자분들이 뭘 해요? 그 당시에 항상 패션이었죠. 집집마다 피아노를 하는 게 패션이었죠. 물론 조그만 스퀘어 피아노가 주였지만 그래서 그 피아노를 보면은 참 연구할 게 많아요. 공부할 게 굉장히 많아요. 피아노만 가리키면서 한 학기를 가리킵니다. 지금 미국에서 유명한 대학이 스탠퍼드 대학이 있죠. 그 다음에 캐나다에서 가장 하버드라는 데 맥일 대학이거든요. 거기에서는 그 뮤직 테크놀로지에 박사학위를 줍니다. 그 다음에 뭐 일명이 주립대학도 있고 뭐 예일 대학에서 가리키고 하버드 대학에서 가리키고 MIT에서 가리키고 다 음악 테크놀로지 가르칩니다. 한국은 아직은 너무 미약해요. 한국은 삼성에서 LG에서 좋은 TV나 스마트폰을 만들지만 이렇게 좋은 스펙은 못 만듭니다. 못 만든 게 안 만든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돈이 안 생기니까 많이 안 팔리니까 그러니까 테크놀로지 따지면 삼성의 LG는 아직도 모르는 겁니다. 테크놀로지 레벨로 보면 그래서 이번에 갤럭시 7이 터졌죠. 왜 터졌습니까? 왜 터졌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융합 디자인을 못했었던 거죠.
전기 전자 하는 사람들이 전부 위에 다 차지하고 그 사람들 리더 나가는데 기계공학 하는 사람들은 밑에 조력 하는 사람 별로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열이 생기고 압력이 생겨가지고 터지는 거 아닙니까? 충전할 때 열이 생기거든요. 뜨겁거든요. 그럼 거기 압력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터져 나가죠. 그런 비교적 간단한 심플한 메카니컬 엔지니어링을 서비싱에 안 쓴 거예요. 아마 이거 위험하니까 좀 더 개발해야 되지 얘기했겠죠. 야 뭐 괜찮아 그냥 나가는 거야. 그래서 밀려 나갔습니다. 큰 실수를 했죠. 그러니까 배터리 테크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너무 돈 벌려다가 한국 너무 빠른 시간에 돈 버는 것이 그 사회의 목적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뀌지 않는 한 한국은 그 기술 분야에서 승리가 될 수 없습니다. 오케이. 안소피 무터. 이 사람이 이게 여기가 인터넷이 잘 안 되고 그래가지고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소피 무터가 굉장히 착한 사람이더라고요. 정신 참 예뻤죠. 나이가 들고 이제 그 사람이 폰 카라인이 이제 그 사람을 데뷔를 시켰죠. 벌린 프랑스에서 그래서 베트벤 바인 콘체르트로 녹화한 게 있습니다. 이제 한 30년 가까이 지나서 안소피 무터도 20살을 넘어서 결혼도 하고 30년 한 20년 정도 지나가지고 결혼하고 또 혼자 되고 그런 상황에서 특별히 그 같은 비엔나 뮤직 브라인에서 세이지 오자의 집으로 베트벤의 바이 쪽 연주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개를 제가 좀 비교하기를 좋아해요. 학생들한테 야 이거 어떤 게 좋을까? 뭐가 다른 거 같니? 그런 책에서 그때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제가 DVD를 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키슨 베토니 키슨도 이 사람은 솔로 리사이트 하게 되면은 본 레퍼토어로 연주하는 게 한 1시간 정도 1시간 한 20분 정도 하고 앙콜로 하는 게 1시간이에요 앙콜을 한 열 몇 개 앙콜은 박수 친다고 나오니까 시간이 꽤 길어요. 다른 거 그냥 치고 또 치잖아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랑랑 랑랑이 그 어디 딜러 어디 자동차 딜러의 그 거기에 그 애드버타이즈먼트의 역할이기 때문에 시카고 어디 딜러에서 이 사람을 초청을 해서 아 저보고 피아노를 보내달라고 해서 갔어요. 그래서 피아노를 갖고 와서 야 괜찮냐 그래서 같이 찍은 사진인데 근데 굉장히 그 사람이 저기 해요. 그 다음에 유자 마누고 그 다음에 그 엘레나 그리모어도 그 휴먼을 마치죠. 그래서 제가 뭐 DVD를 몇 가지 보여드리기 전에 그냥 본 김에 뭐 피아니스트가 너무 많죠. 그런 피아니스트 너무 많고 그런데 옛날 피아니스트는 다 스타일이 달랐거든요. 왜 그런 사람들은 컴피티션을 통해서 유명해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요즘은 뭐 조성진이가 뭐 슈퍼컴피티션 했다고 뭐 야단치고 뭐 물론 투명하죠. 근데 그 여러 사람이 저지의 마음에 들려면 그 저지의 공통되는 면에서 점수를 많이 받아야 되다 보니까 각자의 개인적인 개성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해야죠. 그다음. 리치 코치 같은 사람은 뭐 그리 큰 상을 받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그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그 모차르트나 슈베르트, 드뷔시까지도 자기의 그 나름대로 좋은 곡을 많이 연주하고 했는데 그 옛날에 그 거장들은 아르투 슈나벨의 베토벤, 윌헬름 캠프의 브람스, 아르투르 루빈슈타인의 쇼팽, 뭐 주비스타인 뭐 너무 넓은데 이게 모든 만물 이게 너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좀 더 좁은 레퍼토리 가진 사람들이 더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스비디아스토스와 릭터, 리차드 로러스의 알비니스 뭐 이런 게 굉장히 유명한 곡들이고 요셉 루바인 뭐 이런 사람이 다 옛날의 거장들이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피아니스트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디누리 파티를 굉장히 우연히 듣게 되고 굉장히 좋아하게 됐어요. 디누리 파티는 루마니아 사람인데 일찍 세상을 떠났는데 그 사람이 쇼팽 왈츠를 그 사람이 쇼팽에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루빈슈타인 이거거든 아직까지. 그다음에 그 사람이 이제 마지막 리사이트를 블랑스의 배상송이라는 데 했는데 제가 2011년에 블랑스로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단체 여행은 안 합니다. 거의 자유여행을 하거든요. 차를 빌려가지고 운전을 돌아다녀요. 그래서 블랑스 가가지고 야 배상송 한번 가야지. 디누리 파티가 마지막 연주를 했다는데 갔습니다. 좀 외진대가 돼가지고 좀 그렇죠. 간 건 좋은데 어디서 연주했는지 뭐 잘 모르잖아요. 동네만 돌아보고 왔죠. 근데 그 사람이 배상송에서 마지막 연주할 때 쇼팽의 왈스를 다 못 치고 기력이 진해가지고 그다음에 얼마 있어서 떠났는데 그 사람이 바흐의 파티타 같은 게 참 아름다워요. 그런 거. 그다음에 윌리엄 카펠도 여전했지만 디누리 파트 33살까지 살았고 그 뭐 모차트 여전했고 뭐 슈베르트는 31살이었죠. 여전한 피아니스트들도 그 다음에 뭐 다 훌륭한 피아니스트들이죠. 아직은 살아있는 분들이 어디든 불통하는 사람들 블라디미르 아슈케나제, 마르타 알드리시 몰리 조플린이도 피아노 갖고 다닙니다. 그 사람도 시카고 가니까 저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 갔는데 제가 못 보던 피아노가 있어요.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피아노 제가 알거든요. 못 보던 피아노가 있어. 그래서 끝난 다음에 피아노 어떻게 보여? 제가 로마에서 갖고 왔대요. 그래서 그쯤 되면은 갖고 다니는 거죠. 그다음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러분이 원하시면 이제 이걸 파일을 보내주시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유튜브에 나옵니다. 그다음에 모리스 두바에 대한 그런 것도 있고 이거는 제가 DVD 갖고 왔기 때문에 그다음에 제 매자입니다. 라이프. 그걸 그분이 이제 연주하는 걸 이게 안 되지? 아, 해놨는데 이게 소리가 안 들어.
사람이 그 이제 피아노라면 이제 피아노 컴피티션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쇼팽 컴피티션은 몽이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유명한 것이 이제 차이콥스키 컴피티션도 있고 그다음에 부소니 컴피티션이 있고 그다음에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일 당수한 거기는 1등하면 제일 그 히트를 많이 보는 게 결국은 돈이 많은 컴피티션이죠. 부자. 뭘까요? 뱅크라이브 컴피티션. 뱅크라이브에서 그 1등하게 되면 몇 년 동안은 체크스 컴피티션은 결국 돈이 없기 때문에 이름은 그렇지만 뒤가 좀 부족했습니다. 근데 또 윌리엄 카펠이라는 게 있어요. 윌리엄 카펠 컴피티션이 이제 있는데 한국 사람은 최초로 와이프 1등을 했어요. 그다음에 백혜선이가 두 번째 1등을 하고 또 선우예건이라고 연예인에서 세 번째로 한국 사람이 1등했어요. 이 사람은 미국에서 이제 저기 위스콘신 주립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죠. 아니 뭐 대학교에서 뭐 봉급도 맞는데 뭐 그냥 연주자한테 피아니스트 컨셉 피아니스트 나왔더라 했더니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니에요. 글쎄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게 하늘의 별 따기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 stay active and keep performing 피아노 좋은 맞습니까? 그러니까 되게 이제 아주 럭키해가지고 정말 뭐 랑랑이나 유자왕처럼 되기 전에는 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연주하고 그것이 가장 좋은 콤비네이션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피아노에 좋은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조성진 같은 사람도 기억할 수 있지만 미국에서는 줄리아드나 커티스나 뭐 그런 데 아니면 아주 최일 학생도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 대신 그 사람들 거기에 교수들의 그 경쟁은 치열하죠. 뭐 예술하는 사람들의 성격이 굉장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일리노이 주립대학의 어느 피아노 교수는 얼싸 걸렸다고 아예 그냥 아주 빨리 은퇴할 걸 기다리겠다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한 곡만 더 들려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끝까지 이제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다른 제가 베토벤의 발레 소나타를 좋아하는데 그중에 여기 이제 그 바이리스트는 줄리아드 나온 바이리스트 시카고에 있는 그 바이리스트고 그 옆에 페이지를 남기는 제 딸이 있습니다. 아, 많이 닮았어요. 네, 걔가 지금 좀 의사가 됐어요. 지금 좀 중학교 때 그러는데 지금 MIT 나와가지고 예일인데 지금 3학년이에요. 그래서 지금 걔가 꽤 오랜 사진이죠. 이게 9.11 사태 그러니까 지난지 벌써 10몇 년이 됐잖아요. 1년 9.11 사태 1주년 기념으로 추도 음악회가 있었어요. 그때를 제가 이제 그걸 제가 주관했었는데 그때 연주한다고 이렇게 학교에 올렸는데
sistemi software'de yorumlar diyor, yaksak yetişeceği speaker demonstrum diyeninde o. Bunun ne, oturun mağul dinleyin bir kalabında bu speaker'ın yorumunu testu hanım bu uyumul matın것도 아니니까 여러분이 오늘의 좋은 그 이브닝을 좀 좋은 노래를 듣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토세리의 세레나데 그거를 그 제가 좋아하는 그 테너 가수 프리스 분돌리히의 노래로 스피커를 바꿔서 들어보겠습니다. 블루투스로 되긴 되는데 이거 바꿔기 힘드니까
1, 2, 3. 손 들으세요. 1, 좋아하는 거. 2. 윌킨스의 T7이라는 스피커예요. 이요, 디스 살 수 있어요. 아마존에 살 수 있어요. 근데 벤 올프센은 뭐 매장이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저기 압구정동에도 있고. 아, 그래요. 그 저는 아직 여기서 찾아보지는 않았는데요. 이게 이왕 사시려면은 저기 블랙을 샀는데 최근에 같은 가격에 골드. 뷰티풀. 베몰슨이야? 네? 베몰슨입니까? 아니요. B&W. 그래서 이게 흔히 좀 싸게 되거든요. Very beautiful. 구성 이름이? 구성 이름이? 네? 과거의 멤버들은 다 가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사주세요. 네? T7. 단체로 우리 좀 삽시다. T7. 단체로 구입해요. 희망하는 사람만. 이게 이거 갖고 다니면 그렇죠. 아니요, 집에 놔둬도 불편하나. 저는 보스 쓰는데. 음색 같은 거 무게인지 알겠네. 아, 집에 놔둬. 떨어뜨리지 마세요. 떨어뜨리고. 아, 가볍네. 가볍죠. 예, 가벼워. 이만한 가죽, 가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여기 좀 있어 보이네. 한 6, 7m라고. 뭐 얼마죠? 아, 이게 뭐거든요? 아니, 이게 얼마죠? 네, 저 한 350. 거. 아, 두 개 사시거든요. 여행 갈 때 가지고 제가 교수님 명원의 이름 뭔데요 지금? 파리에 이름 천천히 이야기 올 때는 올 수. 이름이 천천히 이야기. 그 이름이 뭐냐? 너무 빨리 이야기합니다. A2예요. A2. A2. 벤 올프센 A2. 벤 올프센 A2. 동그란 건 A1. 벤 올프센 또 하나 더 있어요. 큰 거. 그거는 소리가 훨씬 좋아요. 풍부하고 좋은데 그건 좀 제가 갖고 오기 좀 무거워서 안 갖고 왔어요. 그냥 종을 하면 삽니다. 다른 거. 그거 얼마 하시나요? 이거 저 주차장은 한 7시간 지나가니까 야외 이제 갈 때 35만 원. 그렇긴 해. 지금 현대백화점 보스 웬만한 데 여러분 혹시 질문이나 있으시면 지금 9시 다 됐습니다. 보스도 괜찮겠는데. 음악회를 대구에서 시작했는데 그다음에 제가 지난 년도 말씀드렸는데 제 친구가 저는 150만 원. 아, 코렐리한테 사서 받은 테너가 있어요. 나이는 그런데 11월 1일 날 예술현대에서 목회를 해요. 독창회를 해요. 그러니까 제 친구니까 혹시 원하시면 연락하시면 제가 초대장 보내드릴게요. 서울의 예술현대랑 큰 홀이 있죠. 아주 넓은 거 말고 리셋볼만 거 되고 그리고 11월 달에 혹시 저기 하시면은 여기 오라고 해서 이제 꼭 불리게 한번 볼까 생각하는데 근데 여기서 피아노 반주하는 사람을 좀 보여주시면 좋지. 저기 잘하시는 거 피아니스트. 아, 성우님 하고 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